시인 하이네가 아주 독특한 유언을 남겼더라고요. 내 재산 모두를 아내에게 남긴다. 단 아내가 재혼을 하는 조건으로.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내 재혼할 때에만 내 모든 전 재산을 남기겠다. 왜 그랬을까요? 해답은 바로 다음 말에 있습니다. 그래야 내 죽음을 애석하게 여기는 남자가 하나쯤은 있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인가요? 하인에, 너 왜 죽어가지고 내가 네 아내랑 결혼해서 이 고생하게 만드냐? 그 아내를 유언장에서 까고 있는 겁니다. 까고. 집에 가서 웃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님도 저에게, 손주인 저에게 유언을 남기셨어요.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암으로 투병을 하셨는데 삐뚤삐뚤한 글로 훌륭한 목사 되거라 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저를 향해서 생각하는 것은 돈 많이 벌어라, 뭐 성공해라, 명예를 얻어라 이런 거 아닙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그 사랑하는 손자가, 제가 이래 봬도 장손입니다. 저를 향해서 아 정말 신앙 좋겠다, 좋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신앙인은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남기는 유언이 담긴 설교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봐도 그 역시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구절절이 오로지 신앙에 관한 내용을 쫙 그렇게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16구절이죠. 이 유언 설교에서 우리는 그의 신앙관이 무엇인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아, 여호수아의 바람이 이것이구나,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망이 이것이구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신앙 다시 한번 우리 차곡차곡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을 논하자면 어떻습니까? 파란만장하지요. 모세의 사환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모세 사후에는 그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여갔습니다. 막중한 책무, 그런데 성공적으로 감당을 했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잘 치렀습니다. 땅 분배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맡겨주신 사명을 다 완수를 한 정말 영광스러운 사명 완수자가 바로 여호수아 아닙니까? 이 평생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겠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그가 노력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이룬 그 모든 승리와 그 모든 성취 간단 명료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16구절에 이르는 이 유언적인 설교의 핵심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전쟁 승리했습니다. 너희가 강해서, 너희가 전략 잘해서, 우리가 최선 다하며 피 흘려서 싸워 승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싸우셨다? 하나님이 싸워주셨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5절에도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9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사실은 여러분, 맞붙으면 이길 수가 없는 존재가 이스라엘입니다. 가나안은 철기 문명이었어요. 철기 문명.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철기로 만든 칼과 청동기로 만든 칼이 부딪히면 여러분, 부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나올 때는 노예로 나왔기 때문에 칼과 창과 이런 것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몽둥이 들고 나가는 거예요. 곡괭이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싸움이 되겠고, 전략도 없었죠. 상비군 조직도 되어 있지 않았죠. 그러나 승리한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요, 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걸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뭐 그건 당연한 거죠. 신앙이 어리니까. 그럼 신앙이 연륜이 쌓이고 나이가 이제 많이 먹으면 그러면 그것을 다 인정을 하는가?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여러분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공로주의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이 퇴색을 하면서 내가 했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게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꾹 또아리를 틉니다. 나이가 들면 육체의 힘이 약해집니다. 주도적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에서의 입지가 약해져 갈 수밖에 점점 없는 것이죠.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내가 그동안 어떠한 공로를 이뤄냈는가, 이 공로주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더 유지를 하기가 쉬운 거지요. 그 교회에서도 보면요, 가끔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중에서, 우리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만, 내가 이 교회에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강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여호수아 보십시오. 단호합니다. 나는 없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강조를 계속, 그는 공로주의의 유혹을 완전히 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요, 지금 이 성경을 좀 날카로운 눈으로 오늘 이 일부 좀 멍할 수도 있는 시간이지만 보신 분들은 캐치를 하셨을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16구절인데요 13번 반복하는 그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라고 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마치 관용구를 사용하듯이 여호수아가 계속 3절에 두 번이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5절에도 두 번이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8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13번을 반복을 합니다. 이 성경 제가 전체를 생각해 봐도요, 야, 이렇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반복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 그러한 분이 있을까? 저는 생각이 안 나요. 여호수아.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교육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신앙은요, 인생의 주어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어. 다시 말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요,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더 발견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이 똑바로 박혀있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또한 보여주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요, 우리가 단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보다 더 선교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자기 몸 상하고 그냥 죽을 때까지 고생하면서 그렇게 뛰고 또 뛰고 헌신하고 또 헌신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나미 153 볼펜 아시죠? 모나미 153 볼펜, 이 국민 볼펜 아닙니까? 이번 주에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저 모나미 153 볼펜 만드신 고 송삼석 회장님께서 지난주에 소천을 하셨어요. 제가 소천하셨다 하는 것은 저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회사 초창기인 50여 년 전에 도산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볼펜 잘 팔린다 하니까 너도 나도 공장을 진 거예요. 볼펜 공장을. 그러니 여러분,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 떨어지면서 재고가 산더미처럼 공장에 막 쌓이는 겁니다. 부도 직전에 갔어요. 채권자들이 돈 내놓으라고 찾아오고 멱살 잡고 교회 결국에는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다 못 견뎌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비법이나 이런 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고 자꾸 죄를 떠올리시더라는 거예요. 죄를, 네가 죄를, 이런 죄를 항의를 했대. 하나님,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졌습니까? 나름 나 하여튼 열심히 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더랍니다. 야, 이 녀석아, 너 정말 그러냐? 네 인생에서 내가 자리를 잡았던 적이 있느냐? 네가 주일 성수를 똑바로 했니? 십일조를 똑바로 했니? 네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이전에 네가 기도한 적이 있냐? 지금 코너에 몰리니까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면서 기도 겨우 하는 거지. 네가 성경을 한번 제대로 읽은 적이 있냐? 네 신앙 한번 돌아봐라. 그제서야 이분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대꾸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맞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맞아요. 근데 살려만 주시면 제가 이제부터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데요, 요한복음 21장에 한 사건의 눈이 딱 고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짐작하시겠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아먹으면서 살련다. 옛 과거로 돌아간 거죠.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배 오른편에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져라.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돌아오는 귀한 길, 그 무태 꺼내가지고 세보니까 물고기가 몇 마리입니까? 153마리더라. 이게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때부터 볼펜 이름을 모나미 153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대한민국 그 당시입니다. 50여 년 전 대한민국 4,500만 명, 전 세계 45억 명이 우리 볼펜 쓰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50억 자루는 제가 만들어 팔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사실 여러분, 이 모나미 153 디자인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진짜 이건 뭐 그냥 디자인이 아예 없는 거 아닙니까? 흰색에 까만색에 누르면 그냥 나오는 너무너무 단순한 그런 거, 별 볼 일 없어요. 근데도 이상하게 막 날개 돋친 듯이 팔리더라는 겁니다. 날개 돋친 듯이 개인과 가정과 관공서와 학교와 뭐 이러면서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가는, 그야말로 국민 볼펜이 되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저한테 준 훌륭한 목사 되거라, 그 유언도요 그 모나미 볼펜으로 쓴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 볼펜이 30년 만에 드디어 50억 개를 돌파를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삶을 헌신하고 주님 앞에 주님 바라보는 인생으로 다시 섰더니 그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신 하얀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임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교만하지 말고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요,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아무리 교회 다닌다고 해도 내 육신의 본성이 펄펄 살아 움직인다니까요. 우리의 영혼은 쪼그라들어 있으니까, 기도 안 하니까 그냥 육체의 본성에 휘둘리면서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어가 돼가지고 막 그냥 미쳐 날뛰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교회 다녀도. 그러다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자를 바꾼다라고 하는 이 키에르케고르의 말과 같이, 이 기도하면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아, 인생의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아 알고 거기 굴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렇지 않습니까? 잘나서 자기가 성공한 줄 알았어요. 금의 환향, 내가 그냥 뼈 빠져라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자식들도 그냥 쫙 낳고 내가 일가를 이루었지. 그러나 어떻습니까? 약복강가에서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씨름하면서 매달리는 그 과정 속에 환도뼈 부러지지요, 위골되지요, 고통과 신음의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가 드디어 깨닫는 것이, 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하는구나. 그 기도를 통해서 야곱의 인생이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막 기도하신 이유는
그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너무너무 잘 아시죠. 어렸을 때부터 로마 군인들이 그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여러분 존만이 받겠습니까? 반란했던 사람들 다 그 십자가 처형했던 우리 예수님도 그걸 눈으로 목도를 하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사시고 거기 왔다 갔다 하시고 또 12살 이후에는 예루살렘에 매년마다 오셨으니까 그러니 너무 잘 아시는 십자가의 고통. 그러나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자신을 굴복시키는 기도를 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보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전환이 되더라. 여러분 내가 주어인 인생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아, 이게 불안합니다. 이게 초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왜 저러나 저 사람이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당한 남부럽지 않아니 남들이 다 추앙하는 기업의 총수요 정치 지도자요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이상하게도 무당이나 점쟁이한테 그냥 굽신굽신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 인간이 내 인생의 주어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내가 하다 보니까 이게 불안한 겁니다.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무당 찾아다니고 점쟁이한테 끌려다니고 여러분 그 불안이요 벌써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서는 그 선악과 따먹은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주인이 그리고 주어가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같이 되리라 따먹은 거 아닙니까? 그래 놓으니까 그때부터 두려움이 엄습하고 불안이 찾아오고 숨는 거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두려움과 강박증과 초조와 불안과 뭐 이런 증세가 너무나도 이렇게 많은 것은 사실 들어가 보면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원으로 타려다 보니까 이 뜻대로 안 되거든요. 불안하거든요. 괴롭거든요. 두렵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어로 모셔드리고 살면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요 여러분 그렇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요 에덴 동산에 딱 놓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먹어도 좋아. 선악과 하나만은 금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이 주어이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어되게 해드리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떨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어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 어떻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마지막 구절 함께요.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주어로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이 중요한 거죠. 여호수아의 신앙을 통해서 보는 또 하나는 두 번째로 진정한 신앙은요 어디서 드러나느냐? 선택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선택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통해서 내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깊으냐 얕으냐.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놓인 이 두 개의 선택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선택입니다. 이게 6절에서 11절까지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6절과 11절만 우리 떼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11절 말씀도요.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반면에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잘못된 선택이 12절에서 16절까지 역시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12절과 16절만 떼가지고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16절이요,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아멘. 자, 이 두 선택지 중에서 이스라엘이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너무나 자명한 거죠. 그러나 아주 간단해 보이고 아주 분명하고 아주 쉬워 보이는 이 선택이 문제는 뭡니까? 현실에서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보면 광야 40년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광야 40년은 죽으나 사나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과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물이 있습니까? 옷이 있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어디 안전보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만나주시고 매출하게 주셔서 먹을 뿐이고, 이슬을 주셔가지고 그것도 먹고, 바위를 터뜨려서 샘물도 마시게 하시고, 옷도 하나님께서 입을 수 있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민족의 침략을 하나님이 승리로 지켜주셔야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선 다릅니다. 자기들이 농사지으면서 소출을 가지고 먹고 사는 자급자족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이민족들, 이방민족들, 이 사람들은 대대로 이곳에 터전을 내리고 살면서 농사에는 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제 농사를 시작하여서 왜 이렇게 안 나냐 이것이, 이렇게 막 답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그 이민족들, 이방민족들의 농사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노하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것이 이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요, 이 사람들이 바알 신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농사와 풍요의 신이니까. 그 바알 숭배로 점점 이렇게 마음이 쏠려요. 야, 저 바알을 숭배한 우리도 풍년을 맞이해서 우리 자식들 잘 먹이면서 우리 잘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바알 숭배가 더 매력적인 것은 뭐냐면 숭배 의식 마지막에 어떤 제의가 있습니까? 성전 창녀와 몸을 섞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육체적인 본성을 얼마나 자극합니까? 아주 매혹적이고 유혹적으로 그들에게는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 디디고 몸 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와 구조를 보면 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을 해옵니다. 특별히 신앙에. 미국의 기독교 지도자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의 또 교인들의 신앙은 이 넓이로 따지면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넓은 강과 같지만 깊이로 따지면 발목 요 정도 수준이다. 여러분, 이 말이요, 그 미국 교회와 미국 교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일까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어느덧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에게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자녀에 대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선택과 결정을 할 때에 과연 우리가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선택을 하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얄팍한 신앙과는 별개의 그러한 선택과 결정을 하는가.
지난 금요일 설교 제목이 뭡니까? 부러우면 지는 거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우린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해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세상 사람들 잘 나가는 거 바라보면서 부럽습니다. 하나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세상적 선택을 우리도 손에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사 좀 잘 되고 사업 좀 잘 되고 애들 좀 좋은 대학 가고 인생 좀 잘 된다고 해서 과연 잘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지는 겁니다. 마귀에게 지고 세상에게 지고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마귀에게 세상에게 눈뜨고 코 베이는 현실입니다. 아메리카 인디안들이요, 백인들에게 미국입니다. 옛날에 서부시대 두려움의 대상 아니었습니까? 인디언들만 나타나면 막 몰살을 당하고 그 포장마차 행렬들이 다 불태워지고 학살이 막 일어나기도 했죠. 그런데 어떻게 이 미국 땅에서 인디언 세력들을 완전히 초토화하면서 아주 그냥 눌러버릴 수 있었던가? 방법이 그겁니다. 인디언들이 무기력하게 됐어요. 백인들이 두 가지의 회유정책을 썼습니다. 하나는 인디언 보호구역을 아주 넓은 땅에다가 이렇게 잘 만들어줬습니다. 우리 싸우지 말자. 너희들 여기 들어가 살아라. 두 번째로 우리가 너희한테 충분히 먹고 살고 남을 수 있는 돈을 매달마다 지급을 하겠다. 그 인디언들이 생각을 해도 자기들도 희생이 크거든요. 싸우면서 부족이 전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디언 보호구역에 들어가서 거기서 마음껏 살고 백인들이 주는 정부에서 주는 그 돈 생활비 매일 받아가지고 편하게 샀는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가니까 이게요 자기들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하면서 다 무기력하게 되고 눈동자가 풀어지고 투쟁정신 다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진짜 한 줌밖에 안 되는데 너무너무 미약합니다.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너무 많습니다.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쉬울까요? 당연히 안 쉽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6절에서 크게 힘써야 된다. 율법을 그렇게 힘써서 지켜야 된다는 선택을 하라. 11절에도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선택을 하라. 강조에 또 강조를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신앙의 선택을 하며 나갈 때 어렵고 고독하고 눈물나고 답답하고 첩첩산중과 같지만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선택을 하면 여러분 말씀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쇠빙선 아시죠? 북극과 남극의 그 얼음을 뚫고 항로를 열어주는 쇠빙선. 그 뚫어놓으면 뒤에 이제 사진에 보시듯이 배가 따라가면서 이제는 이동을 하는 겁니다. 쇠빙선이 길을 만들어요. 이런 쇠빙선처럼 우리가 두렵고 떨려도 하나님 말씀 따라 선택을 하면 여러분 반드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을 뚫어주시고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지요. 오늘의 나는 어제의 선택의 결과 아닙니까? 내일의 나, 내일의 우리 가정, 내일의 우리 교회, 내일 우리 자녀의 신앙은 오늘 내가 내리는 크고 작은 믿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신앙인들이 우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신앙을 통해 배우는 점 세 번째는요, 나 홀로 신앙에 머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홀로 신앙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아주 연로하고 늙었습니다. 110세 가량이 되었어요. 그 110세에 죽거든요. 이게 마지막 유언적 설교니까 거의 109세나 110세 된 겁니다. 늙음이라고 하는 것은 혈기 방지할 때 갖지 못했던 지혜도 주고 평온함도 줄 수 있지요. 그러나 동시에 무기력감과 그 치열함이 사라지는
그러한 때이기도 합니다. 왜요? 일단 건강과 힘이 받쳐주질 않거든요. 여호수아라고 다를까요? 마찬가지죠. 그러나 여호수아 보세요. 다른 건 몰라도 그는 신앙 하나에 있어서만은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110세가 되어도. 그는 자기와 자기 가족만 하나님 잘 섬기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치열하게 그는요, 민족 전체가 하나님 잘 섬겨서 영구히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그리고 은혜와 축복을 세상에 나눈 제사장 민족이 되기를 그는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16구절의 긴 설교를 통해서 한절 한절 민족을 향한 그의 신앙의 염원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정답을 알고 있는데 알려주지 않아서 상대방이 잘못되면 이 책임 없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래 들어가지고 저희 장모님께서 허리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허리가 아파서 잠 너무 주무시고 너무너무 그냥 괴롭고, 그래가지고는 오죽하면 천국 가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천국 가면 좋겠다고.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천국 가면 좋겠다고. 이 세상 말로 하면 그냥 빨리 죽고 싶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너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동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연세를 드셔가지고 척추 마디마디가 이제 관절이 다 닳고해가지고 또 신경 문제이기 때문에 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제 그 정형외과 잘 보는데 그걸 가신 거예요. MRI를 이제 이틀 전에 찍으신 겁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딱 판독을 하기를 척추 한 부분이 부러졌다는 거예요. 척추 한 부분이. 그러면서 의사분이 말하기를, 아, 이건 동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도 이거 알 수 있는 건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 실력이 정말 중요하구나. 실력이. 실력 좋은 의사는요, 죽을 사람도 살립니다. 진짜 그래요. 실력이 없으면 살 수도 있는데, 이거 잘못, 이 치료 과정 제대로 못해가지고 죽습니다, 이거. 병원 좋은 데 가야 돼요. 실력이 중요합니다. 전에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던 나겸일 목사님, 여동생이 의사 아닙니까? 근데 그 의사 여동생이요, 겨울에 공부를 하는데, 겨울이에요. 책상 밑에 대야에 냉수를 떠놓고 거기 발을 담그고 공부를 하더라는 겁니다. 겨울에. 야야, 넌 도대체 공부를 뭐 어떻게 그렇게 하냐? 오빠,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의료 지식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살지 못하면 그 내가 어떡하겠어? 그 말을 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도록 실력을 쌓아야 하고, 또 알게 되었다면 그 알고 있는 말을 잘 나눠야죠. 여러분, 우리가 왜 세계 선교를 하고 왜 우리가 태신자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왜요?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정답이에요. 이 정답을 알고 있다. 백문일답, 인생의 모든 질문에는 해답이 오직 예수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는 것이고 태신자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나 홀로 신앙, 여러분 편합니다. 부대끼지 않습니다. 얼굴 붉어질 이유도 없고 남하고 갈등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신앙 그냥 내가 하고 내 가족 신앙 정도 챙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내 안에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답이 있는데, 살아있는 신앙이 있는데, 이게 막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내가 입 다물고 주변에게 내가 알고 있는 그 정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아니, 그 사람 죽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 에스겔서에서는 그래서 피값을 너에게 찾으리라. 뜨끔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감수하면서 전하는 거죠. 이번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여러분 2년에 넘는 이 기간 동안 한국 교회에 여러분 전도가 완전히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올스톱.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기간 동안에도 태신자 운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냥 따라와 주시고 아니 열심히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정말 너무너무 황공할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참 선물을 주신 게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때도 태신자 운동을 하고 태신자 운동을 통해서 예수 영접하는 분들이 생기고 이게 이제 주변에 알려지면서 지금 여러 교회에서 우리 교회 태신자 운동 예전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움의 때를 돌파하면서 태신자 운동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전략팀에서 정말 막 기도하면서 아주 신묘막측한 그런 전략들을 막 뽑아내고 그걸 막 적용을 하고 막 하면서 이게 막 그냥 됐잖아요. 막 여러 교회들에서 우리에게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저는 이것이 정말 이 자화자찬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쓴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영광스럽게 다른 교회들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것 아니겠는가. 할렐루야. 우리 아파트 전도팀도 아 이제 다시 전도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기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 선교팀도 보니까 병원 선교팀은 병원에서 전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병원이 지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포기를 안 하고 이제 그냥 아주 루트를 바꿔가지고 그 아이들 학교 앞에서 노방전도 이렇게 나눠주면서 하겠다. 이 바로 이겁니다. 어린이 전도지. 그래서 어느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주차장 가니까 막 박스를 그냥 몇십 박스를 막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몇천 불을 이렇게 다 뽑아가지고는 출력을 해가지고는 이걸 인쇄를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초등학교 앞에서 애들 나눠주면서 전도하겠다고 그렇게 열심을 내시는 그 모습 보면서 야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우리 교회는 정말 소망이 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루터나 쯔빙글리나 뭐 칼빈이나 뭐 이런 굵직굵직한 위대한 종교개혁가들의 그 종교개혁의 운동을 일으켰던 그 현장으로 가가지고 그 교회들을 방문을 했대요. 놀랬답니다. 그 으리으리한 교회들, 그 장엄한 파이프 오르겐의 연주. 그런데요, 더 놀란 것은 그 넓고 으리으리하고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의 그러한 현장인데 그 교회마다 진짜 한 움큼밖에 안 되는 교인들이 그것도 흰머리 소년, 흰머리 소녀들만 파파 할아버지, 파파 할머니들만 앉아가지고 내 주를 가까 이러면서 노래 부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대요. 아니 루터가 여기에서 종교개혁을 막 부르짖었는데 칼빈이 여기에서 제네바 시장으로 일하면서 그 도시를 뒤집어 엎었었는데 멜랑히톤과 쯔빙글리가 막 얀 후스가 막 그냥 화형당하면서 부관참시까지 당하면서 여기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랑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교회들 앞에서요 교회들 그 내부에서 입구에서 이제 기념품 팔고 뭐 그 종교개혁가들의 저서 이 책을 팔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념품 파는 사람들한테 교회 직원들이겠죠 뭐 당신 예수 믿습니까? 안 믿는다는 겁니다. 당신 성경 믿습니까? 안 믿는다는 겁니다. 아니 루터가 라틴어 성경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루터의 후예들이 성경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의 예배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면서
자녀 세대의 신앙이 급속도로 지금 약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5차원 교육, 어하나, 창교교회, 부흥,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애를 쓰면서 몸부림치고 있지만, 여러분, 예배 회복 없이는 이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아니, 자녀들이 예배 현장에 나오질 않는데, 무슨 5차원 교육이 되고, 무슨 어하나가 되고, 무슨 청년 부흥이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이죠. 따로 노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과거에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총신대학교에 이제 교수 생활을 하신 박윤선 목사님이십니다. 이런 일화가 있어요. 박 목사님이 자기 집에서 이제 가정예배를 드리셨는데, 한 번은 가정예배에 교수님이시니까 제자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그 제자 목사님 중에서 어린이 전도 집회를 굉장히 잘하신 목사님을 아무개 목사 우리 집에 와서 가정예배 좀 인도해줘. 예, 갔대요. 그랬더니 자녀들을 쫄르륵 이렇게 모아놓고는 박윤선 목사님이 제일 낮은 자리에 무릎 꿇고 앉고는 그 제자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박윤선 목사님의 그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정말 가르쳐 주고 싶은 그 열망, 그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이었고 잊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면 나 홀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신앙은 내 가정으로, 내 자녀들에게, 내 주변으로, 우리 사회로, 그리고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 세상으로 흘러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통로로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